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까? 첫 번째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인간 이해에서 볼 때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이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표적인 인물인 사울과 다윗의 그 인물됨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사울은 상황에 내몰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좋아하세요? 실패자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상황이 안 좋았을 뿐이야. 관계가 나빴을 뿐이지. 관계라는 건 상대적이니까 그 자신에게, 한쪽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기 마련이니까, 실수도 있기 마련이고, 누구에게나 마음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있기 마련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패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낙심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리막 인생을 계속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마쳤고 그의 죽음은 사무엘상 하에 두 가지 버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버전은 물론 한 아말렉 병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100%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 버전에 따르면 사울 왕은 마지막에 자기 편이 아닌 다른 병사에게 자기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질 수도 있고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죠. 왕이 전사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모든 조짐이 사울이 실패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인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론을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사울에게 가깝습니다. 다윗보다는 기질적으로. 그런데 사울이 꼭 실패자가 되어야 했겠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당연히 초대 왕이었습니다. 40여 년을 다스리고 누렸습니다. 훌륭한 책사, 즉 그를 도와주는 서포터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위기에 닥쳤을 때 다윗과 같은 무명의 용사가 나타나서 국면을 전환시켜줬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가 꼭 실패자가 될 이유는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그 원인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실패의 원인이 그 마음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된다거나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실패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재정적인 어려움이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업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전제 군주라든지 아니면 독재자라든지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 저절로 수입이 보장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상관없이 늘 열매가 맺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산모에게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는 이를 실패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그러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회피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아이가 태어나다가 어려움이 생긴다면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 마음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실패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책임을 전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를 성공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쉽게 예를 하나 들죠. 제 아내하고 제가 몇 달 전에 산책을 가기로 했습니다. 전 아내하고 산책하는 걸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까지 가기로 했냐면 저희 집에 에슈본에서 니더헬슈타트 레베까지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자 산책도 겸해서 그런데 조금 가는데 날이 이렇게 흐려졌고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올 것 같아. 우산도 안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아내는 비가 아직 떨어지지도 않는 걸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잖아. 그 대화에서 여러분은 뭐를 느끼시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갔다 올 생각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제 아내는 비가 오면 잠깐 피해 갔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안 오니까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제 아내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갈까? 나는 비도 올 것 같아서 안 갈래? 그러다가 소낙비 맞고 그럼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면역력이 낮춰지고 면역력이 낮춰지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또 못하게 되면 훨씬 손해를 남에게 끼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안 갈 거야. 근데 친구는 있다가 그래? 그럼 있어. 나는 갔다 올 거야. 비가 오는데도 갈 거야. 우산 있어? 지금 없지만 갔다 올 거야. 비 맞으면 그래도 갈 거야. 감기 걸릴 텐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집에 있는 사람은? 아휴, 쟤는 분명히 갔다 와가지고 막 비는 온통 맞고 막 아마 그러고 나서 또 감기가 걸렸다고 그럴지도 모르고 그럴 거야. 근데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온 거예요. 어떻게 갔다 왔어? 비 안 왔어? 비 왔지. 그런데 잠깐 이렇게 쉬어 있는데 비가 또 멈추더라. 그래서 또 갔지. 그러니까 또 안 와. 아니 물건 사러 들어갔더니 그때 비가 또 쏟아졌어. 나오니까 또 비가 그쳤더라. 진짜? 잘 갔다 왔어. 난 가기 잘했지. 어떻게 된 거죠? 저 사람은 처음부터 가기로 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갔다 중간에 올 수도 있었겠죠. 다른 문제, 문이 닫았을 수도 있고요. 또 비가 너무 심하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가운데 무슨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은 뭐죠? 이미 처음에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마 갔다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그래요. 새벽기도를 가려고 하면요, 자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 보고라는 것은 이미 안 가려는 마음이 대부분 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빼고 사울과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은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늘 회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패자로 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그런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발점이 다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시작해서 끝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경주에서.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되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정말 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설사 잘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늘 잘 안 돼. 근데 이상하게 바보 같아.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늘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 같기는 하지만 저 사람은 운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보기가 나쁘지는 않아. 그렇죠.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좀 무식해. 어떤 친구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거 좀 많이 쓰죠.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안 써요. 이렇게 되게 보고 이해를 잘하고 그러는데 막 뭐를 쓰는 거예요. 쟤 공부 되게 잘하나 보다. 나중에 보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도 매번 그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 공부 방법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그지만 쟤는 실패자는 아닌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동정을 받고요. 기대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반대는 실패자입니다. 그의 안에 실패의 원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 되는 일도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런 점에서 사울은 자기 안에 실패의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두려움, angst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가 왕으로 뽑힐 때에도 어디에 있었죠? 없어요. 사울 없다. 그래서 막 찾았어요. 지금 왕으로 뽑았는데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진보 딸이 뒤에 숨어 있어요. 왜? 두려운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려운 거예요. 또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는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는 순간에도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언젠가는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가 네거티브가 될 때 자기는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만둘 것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문제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졸업을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 두려움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그는 사무엘을 서포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언제나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를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기름 부어준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밤새워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선택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를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바보 같은 사울. 그래서 사무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늘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뒤에 자기의 후임자가 누가 될까 그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죠 도대체? 그 뒤에 오는 다윗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마도 사울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다음 사람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참지 못하죠? 여러분보다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그걸 왜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부어질 때에도 또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부어지고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자기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이 수금을 잘 탄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처럼 그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악령이 그의 안에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김이상궁에게 독이 들어있나 시험을 시켜봐도 마음이 불안한 거고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 그런데도 수금만 잘 타는 걸 봐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우연히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은 아시죠?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게 일시적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건 일시적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을 주겠다고, 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러면서도 예, 다윗을 딸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큰 딸은 아드리엘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딸을 질투합니다.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그 딸의 마음을 질투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미갈에게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딸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명분을 삼아서 그러면 너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 왜냐면 내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울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울만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죠. 선지자인 사무엘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사울은 체크아웃했어요. 안 되겠다. 제가 마음이 저렇게 불안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은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들이 많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중에 한 명을 골라라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어요? 이 사울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만약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들 많은 집에 갔다 그러면 사울이 그 질투가 쩌는 사울이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겁이 났네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사무엘이 그런데 사무엘만 겁을 먹은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뜬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 지도자들, 장로들이 겁을 먹었어요. 자기들 보러 오는 게 아닌데도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마 지은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오니까 그것을 조사하려 오는 줄 알고 그들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중 나가서 버선발로 나가서 버선발 하세요? 예. 쪼리 신고 나가가지고 선지자님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좋은 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혹시 우리를 벌 주려고 오시나요? 두려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출현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영웅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죠. 두려움 엄청 많았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는데 사무엘 눈에는 다 좋아 보여요. 아마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퇴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라. 그래서 들에 있는 막내 여덟 번째 아들을 데려와라. 다윗을 데려오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모습을 일곱 형제들이 다 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을 질투했던 그 열 명의 형들처럼 다윗을 보고서 그들이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바라보는 형들의 눈길이 심상치 않아요. 다윗이 두려움에 취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제일 위에 세 명의 형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자 징집이 되어 나갑니다. 그들은 아마도 힘도 있고 용사였던 것 같아요. 네, 전쟁에 나가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다윗을 보더니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너 구경하러 왔어? 이딴 거를 주러 전쟁터에 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윗에게 막 분노를 쏟아내요. 그걸 바라보던 다른 백성들도 다윗을 비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그는
사울 왕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궁중 악사로 취직이 됐지만 사울 왕은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를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했는데 또 마음이 악신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두 번이나 창을 던져가지고요. 다윗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저 같으면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년의 세월 도망다니고 총 13년을 도피의 세월을 지내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늘 그 두려움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 각자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음악을 즐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고 진정제로 음악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지만 군주들은 음악을 즐겨 들었는데 그들이 권세가 있어서 연주를 좋아해서 또 무슨 그 오케스트라를 후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달래는 진정제로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회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방법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두려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떨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영화도 보고요. 물론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킬링 타임, 그냥 뭔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거죠. 또 음악을 듣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단거리 육상 트랩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헤드폰을 끼고 나갑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요즘은 헤드폰을 끼고 나가가지고 있어요. 수영 선수들은 그 승부가 1초 이내에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단거리의 경우에는 0. 몇 초에 금, 은, 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0. 몇 초의 승부를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제가 가까이에 수영 선수가 있어서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인데 전국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수영 선수들이 아침에 와가지고요. 몇 킬로를 수영해요. 몇 킬로를. 그 수영장이 뭐 25미터도 있고 50미터도 있잖아요. 그것을 아침에 오면은 당시에는요 더운 물을 안 받아놨어요. 욕조도 아니고 그죠? 수영장인데 그래서 물이 차요. 그 물이 찬 물을 아침에 와서 그 어린 선수들이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매를 맞아. 옛날에는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파란 그 피부에다가 수영 그 감독 코치에게 또 매를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배에 자해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이제 사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하고 시합에 나가는데 0. 몇 초로 등수가 갈려요. 인생이 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수영 선수들은 다 이 헤드폰을 끼고 나와요. 헤드폰을 끼고 나와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사울도 역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흑인 테니스 선수가 그랜드슬램에 나왔는데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자기는 앙스트가 있어서 인터뷰 기자들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흑인 여자 테니스 선수 아마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테니스를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예상 못한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인터뷰에 대한 두려움 증세가
생겨서 자기는 인터뷰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거부한다고. 그래서 대회를 기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채로 지내면서 그 두려움이 갈수록 커갔는데 음악을 듣는다고 진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강도를 더 높여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고 쇼핑을 하고 그걸로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안 되면 어떡하죠?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 일을 하는데 저녁에 집에 갈 때는 각자 다른 술병을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놓고 각자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겨낼 수는 없지요. 아니면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네.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게임은 유익한 게 많죠. 네. 게임을 좋아하는 여러분을 옹호합니다. 게임은 유익한 게 많은데 그런데 어디까지 뿐이죠.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폐인을 만들죠. 그 게임의 제일 최초 세대가 뭐냐면 이 벽 깨기, 블록 깨기였어요. 똑, 딱, 블록 깨기. 물론 뭐 테트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갤러그 있었어요. 오락실에 가면.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할 적에 그거를 저녁에 집에 퇴근하고 돌아갈 때 육교를 건너야 돼서 버스에서 내리면요. 육교를 이제 넘어가면 저희 집으로 가는데 육교를 넘기 전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가서 피곤한데 오락실에 들어가서 그때는 50원을 넣고 동전을 넣고 갤러그를 날마다 하니까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50원을 넣고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두 바퀴를 다 돌고 나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0원을 넣고.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제 그만 가죠. 그렇게. 근데 저는 거기까지였어요. 감사하게도 더 이상은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빠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게임은 굉장한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만도 두려움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를 하죠? 예.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죠, 약을. 약물 중독. 분명히 해결책이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병들고 몸은 황폐해지죠. 그래서 실패자가 되는 거죠. 사울이 이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울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무엘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마주보게. 예.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경험해 봐서 할 거예요. 그죠? 예. 기도할 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요, 기도할 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두루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사울이 저를 죽일지 몰라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네. 그리고 이렇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못할 짓을 시킨 것은 아니로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신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를 주시니까 그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용기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란 뭐냐면 갈등이 사라져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게 되면 힘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설레임이 생겨요. 설레임이,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만남을 하러 갈 때는 설레임이 있어요? 없죠. 기쁨이 있어요? 없죠. 용기가 생겨요? 안 생기죠. 두렵고 그냥 차가 고장나면 좋겠다. 지하철이 그냥 안 다니면 좋겠다. 경찰이 그 길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제가 아프리카를 갈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비행기가 못 든다고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간다고 하긴 했는데 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요. 네,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니까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털어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두려움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두려움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다윗은 두려움을 어떻게 했을까?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기다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해답입니다. 궁중 악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오락이나 취미나 쇼핑이나 아니면은 술이나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주보고 싶죠.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마주보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마주보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은 시합하기 전에 심판 앞에 마주봅니다. 그럴 때 눈 깔지 않습니다. 선수들은요,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저는 그거를 오해했어요. 무서운 표정을 지어가지고 상대방을 길을 제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무섭게. 무서워요, 집사님? 안 무서워요? 큰일 났는데. 싸우지 말아야 되겠는데. 네.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눈을 바라보는 것은요, 상대방을 무섭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싸움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무섭게 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이제 말씀 안에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내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하,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처음에 이미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티브를, 내 동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이거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실패할 수는 있지만 저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는 게 여러 부분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병이 오거나 그럴 때 그 이유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예?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 또 어릴 때 제가 주사를 맞으면 두려워가지고 눈을 꽉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피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을 때는 주사를 이렇게 바라보기로. 바늘이 들어왔네. 피를 뽑을 때도 피 뽑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기로 했어요. 수술할 때도 좀 보고 싶은데 마취가 돼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마취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그 수면을. 그래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안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화면을 따라서 이게 막 움직이면서 컬러풀하게 움직이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뱃속이 좀 꾸룩꾸룩꾸룩하면서 아프기는 했지만 직면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되는 게 있어요. 개가 이렇게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달아나는데도 계속 쫓아와. 그래서 제가 개를 이렇게 쳐다봤지. 쳐다봤더니 탁 멈추는 거예요. 걔도. 그리고 저를 쳐다봐요. 쳐다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눈을 쳐다봐야 돼요. 마귀와 대적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영, 능력의 영, 근신의 영. 근신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주볼 수 있는 근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이사야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 그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영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그 영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려울 이유가 많았지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과 마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언어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과의 이야기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마주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라고 시편 51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죽기를 청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일생 동안 정직한 영을 구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요새 무슨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그거 감추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울처럼 평가받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버림받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에 중독되어 있나요? 뭔가 도피수단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버렸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청명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주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